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, 네.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크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네오셈. 네오셈. 네. 매스크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? 3,500원에 10%. 3,500원에 10%. 네, 네오셈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? 아, 지인이 추천해서 네네. 들어갔는데. 네. 어떻게 될지 몰라서 4,000원까지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선제를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싶었어요. 이게 제 이야기에 따라서 이게 인간관계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? 아, 아닙니다. 네, 제가 말씀드렸고요. 그 네오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제 세미컨덕터 셈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세미컨덕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우리가 5세대 SSD라고 테스트 전환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저장할 수 있거나 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램이나 혹은 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속도 SSD 저장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확장이 될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4분기 때 아마 대규모 테스터 투자가 또 재개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턴어라운드는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4,5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 시총이 한 1,200억 정도 되는데 20%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0%면 600원이니까 4,100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,1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탔거든요. 반도체 미국도 좀 좋았잖아요. 그죠? 예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돼. 지금 시장에서는 핵심 사항이 돼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상에서는 목표가는 4,1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구를 돌파하기는 아직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가 4,100원. 손절가 3,000원 드리는데 손절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목표가 4,100원이고 그럼 추가 매수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는 조금 아쉽다.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주식을 갖고 잘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네. 아까 네. 제가 원래는 코스맥스를 하려 했는데 저는 단가가 좀 13만 원대예요. 네네. 그러면 아까 10만 원대에서 해야 된다면 저는 물을 좀 타도 되는지. 아, 코스맥스는요. 물을 네. 타시는 전략보다는요. 만약에 네.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배당을 계속 주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배당을 받아 가시면서 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왔을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다. 예, 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